근데 진짜 너무 비슷한데?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솔직. Degrees of Freedom, 자유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모든 물체는 앞뒤 좌우, 위아래의 위치가 움직이고 앞뒤 좌우 수평으로 회전합니다. 때문에 현실 세계의 모든 움직임을 표현하는 데에는 6자유도가 필요합니다. 실린더 형태의 사축 시뮬레이터를 예로 들어보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구동축은 4개이지만 이 4개의 축이 만들어내는 자유도는 3개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뮬레이터는 3자유도의 제품들이었습니다. 자동차의 셰시가 흔들리는 관점을 주로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운전이 재미있는 이유 중 하나는 자동차가 방향 전환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요우라 불리는 수평 회전축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인데요.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요우축이 움직이는 모션 시뮬레이터를 선망합니다. 그래서 요우축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었고 저 역시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이 요우축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불필요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뒷부분에 설명드릴 것이고요. 이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제품을 접하게 되었죠. 무슨 거칠어 춤추는 것 같은데? 밟는 거 느낌 되게 좋아요. 이거 완전 싱크로율 100%. 엄청 튼튼합니다. 이렇게 한 30분, 1시간씩 탔거든요, 한동안. 그래도 아직 잘 되니까. Next Level Racing의 Traction Plus는 수평 움직임에 최적화된 모션 플랫폼입니다. Traction Plus는 수평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모션 플랫폼 V3를 결합해서 롤과 피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타 회사의 제품들은 요우축이 앞에 고정되어 있고 뒤쪽만 움직이는 반면 이 제품은 앞쪽도 슬라이드 됩니다. 때문에 요우축의 회전뿐 아니라 수평 슬라이드도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V3가 2DOF를 만들어내고 Traction Plus가 2DOF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제품은 4DOF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우축을 추가함으로써 정보가 될 것이라 기대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차 운전을 할 때 시각으로 차의 방향이 전환됨을 느끼진 않잖아요, 잘. 요런 데서도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갈 때 이제 방향이 전환 완료가 됐다 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주니까, 이렇게 가다 지금 차 오른쪽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왼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잖아요. 이걸 이제 몸으로 좀 체감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는 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실상 뭔가 뒤를 통해서 지금 카운터를 잡는 정보를 얻거나 리어가 이제 흐르는 거를 뭐 잡는다라는 개념에서는 솔직히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제품의 이름이기도 한 트랙션이란 견인력을 의미합니다. 타이어가 지면을 잡고 견인해가는, 즉 접지력을 의미하죠. 앞쪽이 고정되어 있고 뒤가 움직이는 요장치는 후륜의 트랙션 로스, 즉 오버스티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앞쪽도 움직이기 때문에 전방 타이어의 견인력 상실, 즉 언더스티어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트랙션 플러스가 작동하는 방식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더스티어 효과를 크게 했습니다. 코너에 진입하면서 관성에 의한 횡지를 표현하기 위해 수평 스웨이가 발생합니다. 동시에 방향을 표현하기 위해 후방이 약간 더 움직이게 되죠. 코너의 정점에 가까워지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전륜의 슬립이 일어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슬립 대비 움직임을 좀 과하게 설정했습니다. 전방 타이어의 그립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쪽이 코너의 반대 방향으로 슬라이드 되면서 언더스티어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립이 잡히면서 앞쪽이 먼저 제자리로 돌아오고 리어가 뒤따라 제자리를 잡습니다. 뭐 그럴듯합니다. 실제 언더스티어가 발생하는 느낌이 나요. 좋다 하는 양만큼 자동차의 앞이 회전하지 못하고 뭔가 질질 끌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트랙션 플러스는 이렇게 앞과 뒤의 복합적인 움직임을 통해 그동안 뒤만 움직이던 요축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자, 어떤 한계가 있었느냐? 그동안 제가 사용해왔던 뒤만 움직이는 요축의 가장 큰 문제는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해도 뒤쪽이 움직이고 오버스티어가 일어나도 뒤쪽이 움직입니다. 즉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할 때 방향 전환 느낌과 트랙션 로스의 느낌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저는 요우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트랙션 플러스의 경우를 보죠. 보시면은 오버스티어가 갑자기 일어날 때는 후방만 급격하게 슬라이드 됩니다. 방향 전환은 스웨이나 언더스티어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움직입니다. 때문에 오버스티어와 방향 전환 느낌이 약간 구분됩니다. 뭐 설정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아주 확연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나마 기존의 요축 제품들보다는 구분이 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트랙션 로스의 느낌, 특히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언더스티어 느낌이 정말로 도움이 될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고, 이를 위해 전문가분을 모셨죠. 저거 진짜 너무 감명 깊게 타가지고 아 그래서 그런가. 지금 얘는 지금 언더스가 나면 바깥에가 빠지는 느낌으로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뭘 표현하려는 건지 알겠어요. 왜냐면 네. 이제 언더스가 났을 때 찍 미끄러지는 약간 네, 그 그렇죠. 느낌을 표현하려는 네. 것 같은데 이게 돌아오면서 이 느껴지는 그것 때문에 이기적인 아 돌아올 때 네. 이제 언더스가 났다가 네. 언더스가 해결이 되면은 돌아오는 느낌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돌아오는 느낌이 생기니까 실제에선 언더스티어가 일어났다가 다시 그립이 잡히면 그냥 잡힌 상태에서 쭉 나아가는 것인데, 이 제품은 언더스티어 효과를 발생시켰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360도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돌아오는 과정을 하중이 바로 잡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시각적으로 회전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의 머리가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이질감이 든다는 겁니다. 오버스티어의 경우도 뒤가 흔들리는 경우라면 큰 이질감이 없지만 오버스티어가 해결되면 자동차의 머리가 향한 그 방향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뒤가 돌아오는 것이 실제 자동차와 비교시 이질적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얘는 너무 약간 과장되게 해놨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게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요는 별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뭐 소송하고 그러진 않겠죠? 트랙션 플러스의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움직이는 속도나 범위뿐 아니라 요축을 어느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제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진수 선수가 소송당하지 않도록 횡지 효과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버스티어와 언더스티어 효과를 극단적으로 줄인 후 자동차의 방향 전환만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 이게 훨씬 난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살짝 그냥 네. 방향 전환하는구나 느낌 말이에요. 네, 네. 이게 더 실제 같은데요? 이게 더 실제 같은데? 지금도 언더스티어 같은 거 놔도 크게 이렇게 이질감이 크게 없는 느낌이고 순돌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향전환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었으나 트랙션 로스를 느끼고 그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의 개념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결론이었죠. 우와, 제가 오버스에 나는 느낌이랑 비슷하네?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버스에 났다가 다시 리버스 먹는 과정에서도 네. 하중이 옮겨지는 그런 느낌에 있어서 네. 그래도 이거는 조금 그래도 비슷하네, 언더스티어라는 그런 느낌이고 약간 이런 코너에서 느낌이 되게 좋아요. 하중을 이제 여러 번 넘겨야 되는 코너들이 있잖아요. 연속적인 하중이동, 이것이 일어나는 주행법이 하나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거든요. 엉덩감이요? 네, 엉덩감이라고 네. 그러는데 그 오버스티어 딱 날 때 그 네. 차가 뒤로 딱 흐르는 그 느낌이 딱 여기로 와요. 네. 엉덩이. 네. 그런 엉덩감 없고 완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도 종종 시뮬레이터로 연습하신다는 강미지 드라이버. 몸으로 느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차가 회전하는 것을 보기 위해 3인칭으로만 해오셨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는데. 아 근데 진짜 비슷하다. 관성 넘어갈 때 그 리듬이 되게 똑같아요. 우와, 와 근데 진짜 너무 비슷한데?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솔직. 진짜 재밌네. 맞아요, 욕 나오는데 지금. 근데 이게, 네. 요 모션 이게, 네. 얼마일 것 같아요? 이거요?
비싸지 않을까요? 일단 아 비싸면 못 사는데 지금 전 진짜 살 생각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이거 여기까지 하면은 1,000만 원 하겠죠? 그렇죠? 이게 1,000만 원밖에 안 한다고요? 이 시트도 그냥 집에 있는 시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우와 1,000만 원밖에 안 한다고요? 당근 마켓 안 파나? Nope. 그렇다면 약간 진짜 더 비슷할 것 같아요. 플러스 킥을 사면 차면 이제 갑자기 순간적으로 힘이 확 올라가니까 와장 하면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탁 올라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방금 좀 비슷했어요. 그거 정도는 비슷한데 뭔가 오버치어 느낌은 아예 달라요. 이건 드리프트용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결론적으로 너무 많은 효과를 주었을 때 각각의 효과는 해당 느낌을 만들어내지만은 그것이 합쳐졌을 때는 상당히 혼란스럽다라는 의견이었고 움직임을 단순화했을 때 방향전환의 용도로는 아주 긍정적이었으나 서킷 레이싱에서의 트랙션 로스를 바로잡는 용도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다만 드리프트나 랠리같이 인위적으로 트랙션 로스를 만들어내는 주행법에서는 아주 평가가 좋았어요. 제가 이 제품에 호감을 느낀 이유는 자동차는 전륜에 의해서 조향되니까 그냥 뒤만 움직이면 되겠구나 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 수평축에 대해 더 파헤치고 깊이 있게 고민한 흔적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잡다하게 늘어놓는 것보다 하나를 깊이 있게 봤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제가 하필 가마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마 6축을 가지고 예시를 들자면은 지금 요 뭐 히브 롤피치 스웨이 서지가 레이어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걸 만드시는 분들이 특정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자동차에는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움직임을 만드는 장치를 달면 되겠네. 그런데 제 경험상 중요한 거는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안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모든 움직이는 장치는 반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장치의 반발력은 어느 정도겠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반발력이 있죠. 우리가 뭐 좋은 스피커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댐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신호가 들어오는 거에 맞춰서 이 콘지가 앞뒤로 막 떨리다가 신호가 멈추면 콘지도 멈춰야 됩니다. 이게 잘 멈춰지지 못하면 기존 잔향들에 대한 떨림이 계속 앞뒤로 합쳐지면서 그냥 웅웅 될 뿐입니다. 모션 시뮬레이터도 똑같습니다. 축 각각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반발력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무턱대고 쌓아버리기만 하면은 이런 반발력들이 다 섞여갖고 엉뚱한 느낌을 만들어내고 이거 그냥 정신도 없는 것 뿐입니다. 이거는 저 지금 약간 너무 흥분한 거죠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모션 시뮬레이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움직임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트랙션 플러스는 수평 움직임을 통해 방향 전환 효과에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알맞은 제품입니다. 특히나 타 제품들의 요축은 제어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요 레이트의 강도입니다. 하지만 트랙션 플러스는 기계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애초 발생되는 반발력의 변수가 적은 데다가 이 단순한 수평축 안에서도 제어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많기 때문에 나에게 불필요한 움직임은 제거하고 필요한 움직임만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다차원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 무언가를 주렁주렁 달아서 정체불명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평축이라는 1차원적인 단면에 집중한 후 또 그 안에서 디테일한 요소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